캐릭터를 여러 가지 보여줄 건데요. 일단 먼저 이 친구.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이름이 엘리오스, 엘리오스. 근데 정확한 이제 이름은 헬리오스라고 부르는 게 맞거든요. 캐릭터상 이름이 엘리오스고 이제 헬리오스라는 단어에서 따온 이름인 게 맞아요. 헬리오스 혹시 그리스로 신화 조금 안다는 친구들 어떤 천체에 해당하는 신 이름인지 아나요? 헬리오스? 네, 헬리오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태양의 신의 이름입니다. 지금 이 헬리오스가 우리 지금 태양계의 중앙에 자리를 잡을 거예요. 왜냐면 태양계의 중앙에는 태양이 있으니까 태양의 신이 당연히 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헬리오스를 태양계 중앙에 위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등장해야 되는 것은 이제 지구죠. 태양 주변을 돌 지구인데 지구 캐릭터는 이렇게 이 친구예요, 이 친구. 네, 이 친구는 지구. 이제 턱시도 가면이라는 캐릭터인데 실제 이 친구의 본명은 그 이름의 의미에 지구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지구를 표현하는 캐릭터라서 지금 밑에 있는 모습이 사탕을 표현한 건데 이게 약간 지구본처럼 생겼죠. 그게 약간 디자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구의 역할을 대신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이 지구가 태양을 돌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시점, 이 보는 시점은 우주인의 관측된 시점이에요. 우주인. 그럼 어떤 공간에서 지금 태양계를 보고 있느냐? 지금 태양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태양을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구에서부터 지구의 북극과 지구의 남극이 있을 때 지구의 북극 쪽에서 쭉 우주공간을 올라왔을 때 그 어떤 위치 부분에서 우주공간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태양계를 여러분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인데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어요. 그걸 우리 공전이라고 하나요? 자전이라고 하나요? 그럼 공전이죠? 그래서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해내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이제 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느냐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느냐 그게 문제겠죠. 자, 시계 방향일까요? 반시계 방향일까요? 지구의 공전 방향. 요게 시계고 요게 반시계죠. 자, 지구는 어떤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죠? 맞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어? 선생님, 지구 자전도 반시계 방향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지구도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운동, 자전하는 운동은 하루에 한 바퀴, 하루 한 바퀴, 하루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는데 공전 같은 경우는 이 한 바퀴를 도는데 얼마나 걸린다? 주기가? 그죠? 1년 365일이죠? 그래서 지구의 자전 주기는 24시간 1일, 지구의 공전 주기는 365일 1년. 그래서 둘 다 반시계 방향 자전, 반시계 방향 공전. 어떻게 둘이 우연히 자전 방향과 반시계 방향 둘 다 이 공전 방향 둘 다 반시계인가요? 사실 이 태양계가 형성될 때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돌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추고 타고 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원인은 태양계 형성 자체에 사실 그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2학년 내용은 아니니까 일단 골탄 것만 알아두시고 지구는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 위치 잡고요. 근데 우리 중요한 거는 이제 지구와 태양만 좀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보다 더 멀리 있는 별자리들 그 별자리를 보고 이제 어떻게 천체들이 운동하는 것처럼 겉보기 운동이 보이는지 그걸 보는 건데 별자리 대신 아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캐릭터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 캐릭터, 첫 번째 별자리를 대신할 캐릭터 요 친구예요. 네, 요 친구는 이제 머큐리예요. 머큐리. 머큐리인데 어떤 행성이죠? 네, 수성이에요. 수성. 그래서 요 친구가 수성인데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 태양 중심을 돌고 있는 이 지구가 이 감싸고 있는 행성들을 본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별자리 대신으로 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이 모든 천체도 다 태양 주변을 돌고 있죠, 그렇죠? 우리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둘게요. 네, 머큐리 여기 위치하겠습니다. 수성. 그다음에 지구 태양에서 가까운 천체 수성 다음에 누가 있죠? 수 금성. 금성이 영어로 비너스죠, 비너스. 자, 비너스 캐릭터 등장. 네, 이 친구가 비너스예요. 비너스 또 역시나 아이쿠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지만 우리 여기서 역시나 별자리를 대체하기 때문에 아이고 이런 참 쉽지 않네요. 얘가
중국산이라서 그래요. 이게 그렇죠. 중국산입니다. 조금 허술해요. 자, 그래서 여기 중국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제품을 사 보면 이게 진품이 아니고 지금 가품이기 때문에 중국산 가품이라서 그런 거예요. 중국산 가품이라서. 그래서 얘가 받침대랑 좀잘 헐거운데, 자, 여기 금성이 여기 위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금지, 다음이 누구죠? 화성이죠, 화성. 자, 화성 캐릭터. 마스. 자, 마스 등장했습니다. 마스는 수금지화, 태양계 네 번째 행성이죠. 역시나 별자리를 오늘 대신 역할해 줄그 친구예요, 이렇게. 좀더 멀리 나가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수금지화, 목. 목성 누군가요? 목성. 목성, 주피터. 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또 주변에 지구와 태양을 감싸고 있는 행성으로 가상할게요. 이제 수금지의 토성 다 있긴 한데, 요새 선생님 주요 5개의 등장인물만 등장시켰거든요. 마지막으로 남은 등장인물이 달을 상징하는 캐릭터인데, 네, 얘예요, 이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빈자리에 위치시켜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구의 연주운동에서 어떤 거를 배우냐면, 태양을 공전하는 지구, 반시계방향에 공전하는 지구와 태양과 지구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별자리나 별, 이런 것들. 지금 얘네들이 지구의 관측자에게서 어떻게 보이는지, 이 천체들이 어떻게 움직여 보이는지, 왜냐면 역시나 우리는 자전하는 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공전하는 것도 느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공전하는 게 느껴지지 않지만 공전을 함으로써 천체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겉보기 운동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자전함으로써 천체가 뜨거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상 우리가 천체의 일주운동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지구가 공전함으로 인해서 천체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겉보기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아까 우리가 자전할 때가 일주기 운동이면 공전할 때는 무슨 주기 운동이니까? 1년 주기니까 연주 운동이 되겠죠. 네, 그래서 자전하는 지구에서 천체가 대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천체의 겉보기 운동을 일주 운동이라고 부르고, 지구가 공전할 때, 반시계로 방향으로 공전한 지구에서 대신에 천체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운동을 연주 운동이라고 할 건데, 지금 우리 관점, 우주인의 관점이죠. 지금 태양계를 위해서 내려다보는 모습이라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이제 카메라 시점은 뭘로 바꾸냐면,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돌아갈 때 어떻게 태양이 누구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지 그거 설명할게요. 네, 방금 여러분은 지구에 있는 관측자의 위치로 들어왔어요. 지구 아까 캐릭터로 들어왔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지구에는 여러분들 눈앞에 누가 보이냐면, 엘리오스. 태양의 신이 보이죠, 그쵸? 태양의 신이 보이는데, 방금 그 지구가 있던 자리에 태양의 신 뒤로 어떤 그 행성이 보이냐면, 행성이라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이 보이냐면, 멈췄다. 자꾸 멈추네요. 네, 뒤에 보면, 그 너머에 살짝, 주피터가 보여요, 그쵸? 자, 지금 방금 지구가 있던 위치에서 태양 너머로 누가 보이냐면 주피터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지금 지구가 날짜가 흘러서 한 달이 가든 두 달이 가든 이제 공전을 해야 되는데, 공전을 하게 되면 아까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나요?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나요? 자, 반시계 방향이죠. 자, 이제 이 관측자가 이제 날짜가 지나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날짜가 좀 이동해 볼게요. 그럼 뒤에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방금은 주피터였죠, 그쵸? 주피터 앞에 태양이 보입니다. 자, 돌아갑시다. 반시계 방향으로 지구 돌아가고 있는데, 주피터가 비껴가고, 누가 다가오나요? 누가 다가오나요? 네. 세레니티. 문. 달의 여신이 보이네, 그죠? 자, 방금은 주피터가 뒤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구가 몇달 동안 공전을 해서 위치를 옮겼더니, 아까는 주피터가 보였던 게 지금은 태양 너머에 세레니티, 문이 보입니다. 문, 달이죠.
자, 그럼 또 시간을 흘러가 볼게요. 지금은 달 앞에 있는데 태양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누구 앞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자, 시간 지나가 보겠습니다. 시간 지나서 뺀 돌아서 지나서 누가 등장했죠 지금? 이 친구 아까 누구라고 했죠? 네, 머큐리였죠? 머큐리. 머큐리 앞으로 태양이 지나가게 되네요. 자, 요런 식으로 지금 계속 시간이 가게 되면 태양의 뒤에 오는 별들의 위치가 다른 별이 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쵸? 도는 거는 지구인데 사실 지구에서는 우리는 지구의 공전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어떤 현상이 눈에 보이게 되냐면 태양 뒤에 보이는 별들이 바뀌는 걸로 보여요. 지금은 주피터, 문, 머큐리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태양의 연주 운동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카메라 화면으로 보듯이 태양이 마치 누구누구누구 앞을 지나가는 것처럼 주피터, 문, 머큐리 앞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는 태양의 연주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다시 질문해 볼게요. 지금 움직인 게 태양이에요? 아니면 다른 별들이에요? 지구죠? 지구. 움직인 건 지금 지구밖에 없어요. 움직인 건 지구밖에 없는데 다만 이 사이로 움직이는 지구가 태양 뒤에 별자리들이 옮겨가는 것처럼 마치 태양이 옮겨가듯이 보이는 게 바로 태양의 연주 운동입니다. 근데 지금 방금 이 두 가지 상황만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거를 두 가지 케이스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지구가 공전하면서 태양이 주피터에서 문 앞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할 수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혹시?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주피터가 오고 그 다음에 문이 왔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방금의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둘 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따가 그 교과서에 있는 해보기, 탐구활동 문제도 나오겠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요. 태양이 별자리를 지나가느냐, 별자리가 태양 뒤로 지나갔느냐, 이 두 가지 시선으로 다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익혀주셔야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일단 지구의 공전과 이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겉보기 운동이랑 혹은 별자리가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 겉보기 운동을 대충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사실 이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막 지금 뭐 별자리라고 했다가 뭐 행성이라고 했다가 조금 많이 이렇게 단어를 섞어서 썼는데 이제 실제로 지구의 공전하는 궤도와 태양의 중심 있는 것과 이제 12궁도, 우리 12개의 별자리 많이 얘기하는 거 있죠? 언급되는 12개의 별자리. 그거를 두고 이제 실제 우주 공간을 한번 적용해서 이 지구의 공전과 천체 연주 운동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선생님이 설명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지구가 공전할 때 태양이 어느 별자리 앞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 방향을 이제 추적해 볼게요. 자, 선생님 한 손으로 지구를 돌리고 있고 나머지 손으로는 태양이 어느 별자리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 궤적의 변화를 그릴 거니까 잘 보세요. 자,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데 각 지구의 위치에서 태양이 어느 별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지금 반대쪽 손이 따라가고 있죠, 그렇죠? 자, 요 손의 회전 방향. 요 손의 회전 방향 지금 시계 방향인가요? 반시계 방향인가요? 지금 손가락 허공을 또 돌고 있는 이 손가락이 지금 태양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위치예요. 자, 시계 방향인가요? 반시계 방향인가요? 반시계 방향이죠? 자, 여기서 정리.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는 지구에 의해서 태양의 겉보기 운동인 연주 운동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다. 다시.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의 연주 운동도 반시계 방향으로 보인다. 방금 그 장면에서 유추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